원스 OST에 나오는 Falling Slow이라는 곡의 주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 C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아르페지오 패턴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새끼손가락으로 꾸밈음을 D 노트에 해당되는 2번 줄의 3번 플랫 음정을 정확히 집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F 코드 폼을 잡은 상태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 코드의 약식 폼을 잡은 상태에서 변형된 패턴 아르페지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4개의 마디의 코드 진행을 한번 아르페지오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 A마이너 코드를 잡고 변형된 아르페지오 패턴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 코드 약식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인 세 마디의 패턴을 한번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로크 패턴에서 나오는 주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C 코드를 잡고 천천히 주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F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마이너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연주 중에는 C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의 3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정을 리듬 중간에 넣었고, F라는 코드를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1번 줄의 3번 플랫에 해당되는 G 노트의 음정을 같이 넣어서 F add 9이라는 코드를 연주하였습니다. A마이너 코드 때도 곡의 연주 중에 7에 해당되는 G 노트의 음정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했습니다. 세 마디의 코드를 꾸밈음까지 넣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